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저널 클럽 곽구로입니다. 어제 지금 띄워놓은 이 논문 Ionic Imbalance Induced Self-Propulsion of Liquid Metals 이 논문을 어제 읽다가 중간에 읽다 말았죠. 네. 피규어 1번까지 읽고 그만 읽었는데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진행하다가 잠깐 쉬었다 할까요? 얘기를 하고 쉬었거든요. 근데 쉴 때 마이크를 껐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와서 그 뒷얘기를 좀 했는데 그 뒷부분을 좀 읽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Ionic imbalance induced self-propulsion of liquid metal. Liquid metal이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Ionic imbalance를 통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어제 피규어 1번을 봤을 때는 어떤 게 있었냐? 피규어 1번을 잠깐 볼까요? 피규어 1번을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보이네요. 리퀴드 메탈의 왼쪽과 오른쪽에 전해질이 있는데 그 전해질이 한쪽은 양으로 한쪽은 음으로 그렇게 대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전이차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 리퀴드 메탈 드로플렛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지금 B번 그림에 보면 이게 인넷, 아웃넷 이렇게 해가지고 인넷 양쪽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 하나는 베이스, 하나는 에이시드 이렇게 두 종류의 전해질을 흘려주고요. 계속 그러고 나서 이제 아웃넷으로 그 용액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이 플루이드 채널은 PDMS에다가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은 드로플렛이 3mm짜리 드로플렛이 들어있다고 써있죠. 그리고 보면은 드로플렛의 단면에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파란색과 노란색이 서로 색깔이 다른 서로 다른 방 다른 극으로 대전되어 있는 전해질 용액이 흐르고 있음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C번에 보면 색깔을 집어넣었어요. 일부러 보기 좀 좋으라고 예쁘라고 색깔을 집어넣고 D번에 보면은 이 리퀴드 메탈 리퀴드 메탈이 뭔가 물질이 뭔가 했는데 뭐 수은 이런 거 아니고요. 갈리스탄이죠. 이런 거는 좀 적어놓을까요? 갈린스탄 갈린스탄이네요. 갈린스탄 갈린스탄 이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오늘은 이따 휴식할 때 마이크를 끄겠죠 제가.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쉬는 시간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으니까 꼭 다시 마이크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피규어 1번까지 했고요. 얘가 이제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앱스트랙트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디포메이션이 된다는 거였고요.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서피스 말라가노니 이름을 모르겠어요. 말라거니 플로우인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 볼게요. 초록에 가서 초록에 보면 마랑고니 플로우군요. 마랑고니 많이 틀렸네. 마랑고니 마랑고니 플로우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되죠? 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이 갈린스틴이 디포메이션도 되고 서피스 메랑고니 플로우도 한다는 건데 이렇게 리퀴드 메탈의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모양도 바꾸고 뭔가 흘러가게 만들고 이런 액션을 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겁니다.
가만히 있는 그 메탈 드로플렛의 이런 액션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피규어 1번까지 어제 봤었고요. 2번을 볼까요? 피규어 2번. 이제 뭐, 네. 뭘까요, 이게? 자, 피규어 2번의 A번을 보면, 이게 deformation ratio라는 말이 써있죠. 그래서 D1하고 D2가 있고, D1'하고 D2'이 있는데, 어, A 베이스, A 에이시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왼쪽에 보면은 그 네모나게 표시를 해놓고 숫자 2가 써 있죠. 로마 숫자로 2가 써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동그랗게 지금 네, 표시를 해놨고 숫자 6이 써 있죠. 뭐 2번하고 6번인데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하나는 네모나고 하나는 동그랗게 뭔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 두 개가 다른 건데 그 네모난 상태일 때는 D1 나누기 D2가 D1이 엄청 더 딱 봐도 D1이 더 길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란 상태일 때는 D1' 나누기 D2'인데 D1' 나누기 D2'이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죠? 그냥 동그래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거 레이시오가 deformation ratio는 이제 D1 나누기 D2인데 그게 네모난 때에 더 레이시오가 높다, deformation이 더 많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뭐 deformation이 더 많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B번 볼까요? B번은, 얘가 이제 드디어, 그 무슨 마호간인지, 네, 마카롱인지, 사람 이름인데 막말하면 안 되는데. 네, 사람 이름이겠죠? 설마 무슨 뭐, 과자 이름이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마랑고니 플로우 벨록시티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랑고니 플로우가 뭔지 모르겠지만, 서피스, 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여기서 표시를 아까 했었죠. deformation이 없을 때는 NaOH랑 HCl은 NaOH는 수산화 나트륨, HCl은 염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염기성이랑 산성, 그 강한 염기, 강한 산성의 어떤 두 개의 용액인데 보통 때 그냥 deformation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 여기 이제 여기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 점선 있잖아요. 여기 딱딱딱 점선으로 상자를 표시해 둔 여기 NaOH 바로 밑에 글씨 밑에 여기를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플루이드가 있고 리퀴드 메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델타라고 표시를 해놨죠. 이 어떤 그 델타라는 이 깊이만큼 그러니까 이 플루이드와 리퀴드 메탈의 경계에 델타라는 어떤 깊이만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penetration depth라고 해서 이 penetration depth는 뭐 뭔가가 침투해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전자가 침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델타만큼은 뭔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 플루이드에서 있는 거랑 리퀴드 메탈에 있는 거랑 뭔가 서로 섞인다 이거죠. 이 델타 구간만큼은. 예를 들어서 뭐 플루이드에 뭐 만약 전자가 많다 그럼 전자가 메탈로 들어간다든지 뭐 메탈에 뭐가 있다 그럼 얘가 메탈에 있던 게 플루이드로 간다든지 뭐 이런 그 뎁스가 델타인 거죠. 피네트레이션 뎁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화살표 방향으로 빨간색 화살표가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그리고 그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Hydrated Oxide of Gallium이라고 써 있죠. Hydrated Oxide of Gallium. 뭘까요, 이게? 갈륨이 있는데 Hydrated Oxide. 하이드레이티드 옥사이드. 모르겠네요. O2가 있고 옥사이드면 O2 같은 게 있고 O든지 O2든지. 근데 그냥 갈륨 옥사이드도 아니고 하이드레이티드 옥사이드 오브 갈륨이야.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뭔가 옥사이드 하이드레이티드 옥사이드, 물에 젖은 옥사이드. H2O에다가 O2가 들어있고, 갈륨이 들어있고, 막 이런 건가? 네,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O예요. 동그란 상태. 여기 아까 동그란 상태가, 요 상태인데? 네, 동그란 상태. 동그란 상태에서 숫자, 로마 숫자 5번을 표시를 해놨는데, 0초, 1초, 2.7초, 4.1초. 뭐가 움직이죠,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해놨죠? 알아서 보라고. 여기 있는데, 띡띡띡띡 움직인다고. 네. 이거 움직이는 걸 보기 위해서 뭔가 인디케이터 같은 거, 그러니까 움직임을 표시해줄 만한 무언가를 지금 집어넣은 거겠죠, 이 조그만 안에를. 그래서 얘가 시간에 따라서 띠띠띠띠 움직이는 거죠. 그게 Hydrated Oxide of Gallium인가, 이게?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게? 이렇게 Hydrated Oxide of Gallium bead 같은 거? 뭐 그런 거? 네,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얘가 움직이는 거죠. 여기 이 리퀴드 메탈에 서피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사실은 얘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서피스가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리퀴드 메탈의 서피스가 움직이는 게더 중요한 건데, 그걸 이렇게 보기 위해서 마치 물이 흐르는데 거기 위에다가 나뭇잎을 올려놓은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거죠. C번 볼까요? C번은 뭐지? Region 1, Deformation Domination. 근데 이게 피규어에 글자가 되게 많아. 이게 내가, 오, 피규어 이렇게 읽을 게 많지? 피규어. 그러니까, 피규어에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글자가 되게 많아. 읽을 게 많아, 피규어에. 피규어에는 원래 그림과 숫자만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면. 뭐 읽을 게 많아요. 네. Region 1, Deformation Domination. 0.7몰 per 리터. 그게 NaOH 0.7 몰퍼 리터가 NaOH보다 크고. 뭔 말일까, 이게? 0.7 몰퍼 리터 HCl보다 크고.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지금. 둘다 네모라고 표시를 해놓고 1번과 2번이 있고, region 1. 이게 화살표,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위로 가고 빨간색 화살표가 밑으로 가는 이게 지금 보이죠? 이거는 뭐일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화살표가 있는 것도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있읍시다. 네. 요뭐 왼쪽 아래 이거 막대기는 그냥 스케일 바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색칠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지금 전해질 용액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건가? 이렇게 깔끔하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색칠한 게 아닐까, 이거는. 제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이제, 리전 2로 가면은,
deformation and Marangoni flow. deformation도 되고 Marangoni flow도 되는 거예요. 아. 지금 region 1에 보면은 Marangoni flow는 없는 거예요. 없다기보다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deformation만 domination 한, 그러니까 deformation이 주를 이루는 그런 region인데 region 2로 가면 얘가 deformation과 Marangoni flow가 동시에 보이는 어떤 그런 영역이다. 지금 여기 region이라고 한 말은 이 NaOH와 HCl의 range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NaOH가 0.7 mol per liter보다 작고 HCl이 0.7 mol per liter보다 작은 게 무슨 뜻이지? 수용액이라 그런가? 수용액이니까 그렇죠? 일단 NaOH는 어떻게 알갱이 같은 걸로 이렇게 생긴 거를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NaOH 분자가 리터당 0.7몰이 있는 거예요. 원래 1리터가 몇 몰이야? 모르겠죠? 네,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기체 상태일 때는 22.4리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하도 외워서 6.02 곱하기 10에 23승계인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리터 그걸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기체 상태일 때는 1몰이 22.4리터 뭐 이건 하도 외워서 알고 있고 1몰은 해가 지는 건데 그쵸? 네. 리터당 0.7몰이면 뭐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양인가 봐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NaOH랑 HCl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닌 거죠. 아주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몰 농도죠. 몰 농도. 몰 비중이라고도 하나? 몰 농도. 몰 농도. 자, 여기 지금 이제 리전 2에 가면은 0.7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거. 몰 농도가 그리고 HCl의 경우에는 1.7보다는 크고 1.7보다는 작고 0.7보다는 얘 왜 부등호를 이쪽으로 써놨을까요? 원래 작은 게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되게 적응 안 되네. 네. 원래 부등호를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거를 놓는 게 원래 그 어떤 우리의 그 어떤 그 글씨를 오른쪽부터 쓰는 나라에서 왔나? 아, 그런가? 설마? 그런 것 같은데 알리 자바베티라는 사람이 뭔가 그 본인의 모국어, 영어가 아닌 본인의 모국어를 쓸 때 글씨 오른쪽부터 쓰는 나라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약간 그런가요? 뭐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죠. 출신 국가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0.7을 왼쪽에 쓰고 2.0을 오른쪽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하여튼 근데 어쨌든 deformation과 Marangoni flow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리전이 바로 이런 리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포메이션이 보이나? 네, 잘 모르겠고요. 여기 이제 여기 3번 리전 3번은 디포메이션이 확실히 보이죠. 4번은 디포메이션이 좀 명확하지 않고요. 자, 이제 5번, 6번 마랑고니 플로우가 도미네이션하는 네 마랑고니 플로우 도미네이션 리전인데 이거는 이제 양쪽 다 몰 비중이 큰 거죠. NaOH도 크고 HCl도 크고 다 큰 거예요. 이제 보면은 화살표가 빨간색 화살표가 아래로 확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죠. 이 화살표는 뭘까요?
잘 모르겠군요.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이게 맵이에요, 맵. 이게 D번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맵을 그려놨네요. 베이스 pH가 있고 리전 1이 있고 리전 2가 있고 리전 3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위치를 그냥 리전 중에서 골라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가 겁나 많고 이거를 지금 다 NaOH molarity. 아, 이걸 몰 비중을 molarity라고 하나 봐요. 여기 지금 글씨에 쪼만해서 안 보이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 세로축에 보면은 NaOH molarity라고 해서 mol per liter라고 써 있고 가로축에 봐도 HCl molarity라고 해서 mol per liter. 아, 되게 막 morality 막 이런 말 생각나고 그러네요. 그렇죠? 어쨌든 네, NaOH HCl molarity입니다. 그 region 1이 이제 둘 다 별로 없는 거. 그런 영역. 그래서 region 2, region 3로 가는데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base pH가 있고 acid pH가 있는데 molarity랑 pH는 서로 리니어한 관계여야겠죠? 아니면 좀 이상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base pH가 베이스가 염기를 베이스라 그러나? 우리가 산과 염기라고 할 때, 산과 염기라고 할 때, 산은 에이시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염기가 영어로 뭔지를 배운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학교 1학년 화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제가, 좀 놀았던 관계로 그때. 베이스라고 하나 봐요. 염기. 근데 그러면은 그 염기에 기가 무슨 기반, 기초, 베이스 할 때 그 기인가? 염의 기반이 된다고 해서? 네? 그런가? 알칼리. 알칼리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알칼리. A-L-K-I, 그러니까 알칼리. A-L-K-A. Li 뭐 이렇게 알칼리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알칼리성, 알칼리성 이온 음료 그런 거 아닙니까? 포칼리 스웨트. 네, 지금은 2017년 6월 8일 지금 오후 10시 반 지금 호주에서는 오후 10시 반이고요. 한국에서는 아마 오후 9시 반이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acid pH, base pH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까지 갈 수가 있나요? pH가 뭐 pH 7이면 중성. pH 7이 딱 중성 아닙니까? 중성이고 이제 알칼리면은 뭐 10, 산성이면은 뭐 3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은 pH가 0.5, 마이너스 0.48, 막 이 정도까지 가고, 여기 베이스 pH는 12, 아니지, 뭐야, 14, 13, 엄청 높아요, 엄청. 오. 근데 일단 대충 보면, pH가 0.52에서 마이너스 0.48이면은 1이잖아요, 딱? 1만큼 바뀔 때 리전이 3개가 바뀌고 있어요. 베이스 pH도 여기 14.48이고 13.48이니까 딱 1이잖아요. 여기 베이스 pH도 딱 1만큼 바뀔 때 지금 X축, Y축 다 1만큼 바뀌고 있는 거죠. pH 기준으로.
몰라리티도 0.3에서 3까지, 0.3에서 3까지 딱 바뀌고 있어요. 원래 pH랑 몰라리티랑 이런 관계가 있나 봐요, 그렇죠? 네. 뭐 서로 리니어하긴 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많이 들어간 만큼 많이 들어간 pH가 뜻하는 게 그냥 그런 거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리전 1에서 보자면 얘는 pH 차이가 0.3, 0.3이긴 하지만 pH 차이가 13.48 빼기 0.5이니까 13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pH 차이가 13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시드랑 베이스가 양쪽에서 서로 하나는 에이시드, 하나는 베이스가 두 개가 흐르고 있는데 용액이 그두 용액의 pH 차이가 13인 거예요. 꽤큰 차이죠. 그렇죠? 근데 그 pH 차이를 14로 바꿔주면 14야? 아니지. 이건 뭐야? 15죠, 15. 15로 바꿔주면 디포메이션이 도미네이트 하던 거에서 마랑고니 플로우가 도미네이트한 걸로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고 그 사이에는 이제 리전 2는 한뭐 pH 차이가 14. 여기 13, 뭐 14쯤 되는 곳은 14.2, 3이 정도 되는 곳은 디포메이션과 그 서피스 플로우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영역인 거죠. 피규어 캡션 한번 읽어볼게요. 네, 피규어 캡션. Figure 2. Dynamics of the liquid metal droplets under different HCl and NaOH concentrations. 네. Concentration이라는 말이 molarity라는 걸로도 표현이 되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이내믹스가 디포메이션과 서피스 마랑고니 플로우 두개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변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A. Schematic of the deformation ratio measurements. 좀 줄여서 볼게요. 네, 이게 한 페이지에 잘안 좋아. Schematic of the deformation ratio measurements for D1 over D2 assessment. 디포메이션이라는 걸 D1 over D2라는 값으로 이제 어세스먼트를 한다는 거고요. 평가를 한다는 거고. Black square indicates experiments with deformation dominating the dynamics. 메랑고니 플로우 도미넌트 엑스페리먼트 아 레프레젠티드 왜 문장을 이렇게 대칭으로 안 써놨을까? 이거 알아보기 힘들게. 자, black square indicates experiments with deformation dominating the dynamics. And Marangoni flow dominant experiments are represented by red circles. 그렇다고 합니다. 모양이 바뀌는 애들은 까만색 네모로 지금 사각형, 까만색 정사각형으로 표시를 해놨고, 그, 마랑고니 플로우가 있는 곳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다. 뭐 이런 거죠. 그쵸? B. Demonstration of Marangoni flow
and sequential snapshots shows a microparticle transferring from NaOH to HCl. 네, 그쵸? 그 demonstration, 마랑고니 flow를 demonstration 하기 위해서 sequential snapshots, sequential snapshots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탁탁탁탁 찍었다는 거잖아요. sequential snapshots을 보여주는데 걔가 microparticle이 마이크로 입자가 이제 그 NaOH 쪽에서 HCl 쪽으로 이렇게 띠띠띠 흘러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요거 아까 이거죠. 이게 마랑고니 플로우가 요 마이크로 입자가 요 플로우를 따라서 띠띠띠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요 입자가 아마도 뭐 hydrated oxide of gallium 이 아마 그 마이크로 파리클이겠죠. 어디까지 오죠? Transferring from. 네, 여기서 볼까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The tangential skin flow displacement component as a result of the Marangoni effect contains a galinstan layer near the surface of the droplet, an oxide layer, and a layer of electrolyte also near the surface. 아, 뭔 말이지? 뭔 말일까요? 이게 옆으로, 캡션이 옆으로 퍼져 있으니까, 한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니, 길게 퍼져 있으니까. 자. 비겁한 변명이라고요? 그치, 비겁한 변명입니다. The tangential skin flow displacement, 아. 비겁한 거죠. 네. The tangential skin flow displaced component. 'As a result of the Marangoni effect, contains a galinstan layer near the surface of the droplet, an oxide layer, and a layer of electrolyte also near the surface. 뭔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해보자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리퀴드 메탈이 있으면, 리퀴드 메탈의 표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리퀴드 메탈의 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n oxide layer가 있다고 하는데, 이 oxide layer는 어느 거의 oxide layer일까 모르겠으나, 아마도 리퀴드 메탈이 메탈이니까 옥시데이션이 되겠죠. 그죠? 그쵸? 네. 그러니까 리퀴드 메탈이 메탈이니까 옥시데이션이 될 거고, 그렇게 생긴, 자연스럽게 생긴 메탈의 옥사이드 레이어가 있다고 그냥 해봅시다. 있어요. 그 다음에 and a layer of electrolyte. electrolyte 레이어도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메탈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왼쪽은 파란색이 흐르고, 오른쪽은 빨간색이 흐르고, 노란색이 흐르고, 왼쪽은, NaOH가 흐르고, 오른쪽은 노란색, HCl이 흐르고, 왼쪽은 염기, 오른쪽은 산,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흐르는 애가 메탈이 있으면 그 메탈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electrolyte도 어떤 레이어를 겉을 둘러싸겠죠, 메탈을. 네.
그렇게 세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레이어가 다 움직인다. 탄젠셜 방향이면은 이 리퀴드 메탈의 평행한 방향, 접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탄젠셜 스킨 플로우면 이 코테가 이제 흐르는 거죠. 이렇게 탄젠셜한 방향으로. 노멀하게 흐르진 않겠지. 노멀 방향으로 흐르면 이상하잖아, 이게. 이게 따라서 흘러야지, 스킨 플로우가. 그래서 the tangential skin flow displaced component, 그러니까 tangential skin flow displaced component,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말인데, 그러니까 skin flow, tangential하게 skin flow 해서 이렇게 위치가 착착착 바뀌는 그런 컴포넌트는 뭐가 있냐 하면 contains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갈린스탄의 그 리퀴드 메탈 이름이 갈린스탄이니까 갈린스탄이랑 갈린스탄 위에 옥사이드랑 그 옥사이드 위에 엘렉트롤라이트 이 세 레이어가 다 같이 움직인다. 그걸 어떻게 알지? 그게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죠? 이게 아까 마이크로 파티클을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야. 근데 그 마이크로 파티클이 예를 들어서 이 일렉트로라이트가 움직이면 이 마이크로 파티클이 움직일 거 아니야. 안에 그 가장 바깥에 있는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 용액만 움직여도 여기 겉에 있는 마이크로 파티클도 같이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옥사이드 레이어나 이런 애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도 일렉트로라이트만 움직이면 얘 움직일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그 밑에 있는 메탈까지 움직이고 있는 거다. 메탈이 움직여야 진정한 움직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 메탈이 움직여야 그게 진정한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지? 일단 마이크로 파티클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어떤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리퀴드 메탈 그 자체가 움직인다는 증거가. 일렉트로라이트만 움직이면 곧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C번 볼까요? C번은 캡션을 읽어보면 C번의 캡션 Selected enlarged images showing showing 아 잠깐만요. 아까 C번 읽기 전에 여기 앞에 한 문장 이거 아니었네요. Thickness of delta is used to define the effective thickness of this layer.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 여기 있네. 이거 여기 이게 다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델타만큼이 다 움직인다. 이 델타만큼이 다 이만큼이 다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띠띠띠띠. 근데 옥사이드 층하고 이렇게 플루이드 층하고 여기 메탈 층이 다 움직인다. 그런 스토리죠. 갈륨 옥사이드는 하이드레이티드 옥사이드 오브 갈륨은 어디 있어? 이게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 화살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C번 캡션 한번 읽어볼까요?
Selected enlarge the images showing droplet deformation and black arrows towards NaOH, while Marangoni flow in red arrows direction is towards HCl. 4번 그림 뭐였어? 블랙, what? 블랙. 블랙 arrows and red arrows가 있는데, 이거는 blue arrows 아닙니까? 이거는 black arrow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C번의 black arrow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이게 내가 착시가 있는 건가? 이게 아무리 봐도 blue arrow 아닙니까? 블루 에로우구만. 자, 이거 지금, 아,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캡션? 이런 거, 이런 타이포는 좀, 이렇게, 이거 온라인 오픈 액세스 버전인데, 좀 이런 거는 바꿔줘야지. 자, droplet deformation in blue arrows towards NaOH, while Marangoni flow in red arrows directions is towards HCl. 이게 방향도 정해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 예를 들면은 그림 C번에 보면은 뭐 region 3개가 있고 한데 deformation은 NaOH 쪽으로 deformation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HCl 쪽으로 deformation은 안 되고 NaOH 쪽으로 deformation이 되고 왜? 그 다음에 이제 그 surface Marangoni flow는 HCl 쪽으로 되는 거죠. 그 flow는 HCl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거 같나요? 어쨌든 이 네모난 네모로 표시된 region 1을 보면 deformation은 진짜 완전히 그 NaOH 쪽으로 완전 쏠려 있죠, 그쵸? 모양이 완전 그쪽으로 확 갔죠? C번은 이제 그렇고요. D번. Reference diagram of liquid metal droplet dynamics under a pH imbalance. Each black circle or red circle presents an experiment with measurable deformation ratio or Marangoni flow, respectively. Overlapped black square and red circle indicates experiments with both measurable Marangoni flow and deformation ratios without a distinct dominating effect. In various ionic concentration of HCl, and NaOH between 0.3 and 3 mol per liter, pH 0.5 to minus 0.5 for HCl and, oh, 13.5, 14.5 for NaOH respectively. 여기 쪽 range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range, 이거 range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어디까지지? Respectively. The background of the reference diagram is colored blue, green, and yellow accordingly to represent each of the regions, deformation, Marangoni, and Marangoni regions discussed in the text. Scale bars, 1mm. 1mm? Scale bar? Where? Scale bars, 1mm. 여기 나오는 전체 그림에 나오는 스케일바 다 1mm. 이거, 요거, 요거 세 개 다. 뭐 어떤 디스커션인지는 알겠죠, 그쵸? 일단은 관측한 내용 보여주는데
디포메이션이 도미넌트한 쪽이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멜랑고니 플로우가 도미넌트한 영역이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피규어 2번은 잠깐 쉴까요? 네, 마이크를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돌아왔을 때꼭 마이크를 키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죠. 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마이크가 잘 되고 있죠? 네. 잠깐 쉬자고 하고 쉬는 동안에 뭘 하냐? 뭐 스트레칭도 하고 이게 눈이 좀 피곤해요. 계속 보고 있으면. 그래서 눈도 좀 이렇게 잠깐 감았다 떴다 해주고. 네, 뭐 그렇습니다. 피규어 2번까지 다 봤고요.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일지 대충 예상이 되죠? 본문은 피규어 2번에 대한 본문은 뭐 그냥 추측하는 걸로 하고 피규어 3번을 봅시다. 피규어 3번. 짠짠. 피규어 3번이에요. 피규어 3번에 자,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뭔가 A번하고 B번이 서로 이렇게 대응되고 C번, D번이 대응되고 E번, F번이 대응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 것 같고, ABC랑, 뭐, B, 아니, 그러니까 ACE랑 또 BDF가 또 뭔가 이렇게
대응되는 것 같게 이렇게 세트로 잘 그려놨네요. 두 개씩 봐야 되나? 하나씩 봐야 되나? A번을 일단 볼까요? A번, B번을 같이 좀 볼까요, 그러면? A번, B번, 이렇게. 네. 뭔가 세트인 것 같죠? 자, 뭐, 예를 들면, 이거 아까, 이거 아까 그 리전 맵이 있었는데, 그 맵에서 어떤 한 곳을 따라서 실험을 해본 거죠. 그쵸? 지금 여기 보면은, A번을 보면, NaOH molarity가, NaOH molarity가 X축이고요. Deformation ratio D1 over D2, D1 per D2가 Y축인데, 그러면은 NaOH는 바꿨으니까 하나는 고정, HCl을 지금 고정해 놓은 거죠. 보면은 오른쪽 구석에 HCl은 2.5mol/L라고 써 있죠. 그쵸? 2.5mol/L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mol/L라고 써 있고, 뭐라 했지? 2.5? 와. 2.4. 네, region 1, 2, 3에 따라서, 자, 그래프가 두 개가 있죠? 까만색 그래프가 있고, 빨간색 그래프가 있는데, 자, 까만색은 요, 왼쪽 y축. deformation ratio y축이랑 보면 되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요, 오른쪽, Marangoni flow 쪽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마랑고니 플로우가 빨간색으로 글씨가 써 있으니까 빨간색은 요 오른쪽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뭐 앞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리전 1은 디포메이션이 도미넌트하죠. 여기 마랑고니 플로우는 뭐 약하고. 근데 점점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NaOH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띠띠띠띠 디포메이션은 줄어들고 그 대신 이게 플로우가 점점점 커지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 마랑고니 플로우는 밀리미터 퍼 세컨드로 표시했네요. 그러니까 초당 몇 밀리미터 가느냐 속도로 마랑고니 플로우의 벨록시티로 표시를 했고요. 자, 그럼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그려놨는데 어느 쪽이 도미넌트하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두 개가 비교할 수 있는 양이어야 되잖아요. 도미넌트 하려면,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양이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두개 단위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랑 B를 비교를 하려면 A는 길인데 B는 온도면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두 개가 단위가 같아야지. 자,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디포메이션이 도미넌트하다고 하고 플로우가 도미넌트하다고 하는데 디포메이션은 유닛리스한 지금 단위로 보여주고 있고 마랑고니 플로우는 지금 밀리미터 퍼 세컨드 단위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유닛리스래. 디멘션리스한 거. 지금 디포메이션은 레이션은 디멘션리스한 걸로 보여주고 있고 마랑고니 플로우는 속도의 단위잖아요. 그럼 이두 개는, 이게 지금 Y축 값을 여기서 1부터 1.4까지 그리고, 여기는 0부터 1.6까지, 1.6 얼마까지 그렸기 때문에, 얘가 리전 2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지, 이걸 이렇게 그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레인지를,
1부터 1.4까지 그려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여기가 1부터 1.4면은 여기도 뭔가 그거에 대응되는 뭔가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쪽이 도미넌트하다라고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디포메이션 레이쇼랑 멜랑고니 플로우를 서로 비교하면 안 된다. 서로 비교하면 안 되고 그냥 각각 디포메이션은 이렇게 되고 멜랑고니 플로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두 개가 비교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약간의 불만. 뭐, 어쨌든 뭐. 네, 그렇습니다. B번은? 자, 이번에는 NaOH의 그, 몰레리티를 고정시킨 거죠. 2.4로, 2.4 몰 퍼 리터로 고정시켰고, HCl의 몰레리티를 바꾸는 거예요. 0.3부터 대략 한 뭐 2.9 정도까지, 네. 3.0 좀 될쯤, 좀 전까지, 한 2.8까지, 네. 바꾸는 거예요. 그 디포메이션을 보니까, 디포메이션도 많이는 안 변하는데 좀 변한다. 뭐 이런 거죠. 디포메이션도 이게 2.4에서는 많이는 안 변하는데 좀 변하네요. 멜랑고니 플로우는 많이 변하네요. 플로우는 거의 속도가 0에 가까웠는데 초당 1.3이면 엄청 빠른 거죠. 초당 1점 띡띡 엄청 빠른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A번, B번 봤고요. C번, D번 볼까요? C번, D번을 보면 deformation ratio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C번, D번은 NaCl의 molarity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 NaCl의 molarity가 바뀌고 있다고요? 뭐 한쪽은 NaOH, 한쪽은 HCl 아닙니까? 한쪽은 NaOH고 한쪽 HCl인데 이거 NaCl의 몰라리티가 바뀌어. NaCl은 어디 있는 거지? 그런 게 있었나? NaCl은 어디 있었는데 NaCl의 몰라리티가 왜 바뀌지? 잘 모르겠는데 NaCl의 몰레리티가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NaOH랑 HCl의 몰레리티는 고정시켜 놓고 그렇죠? 0.6, 0.6, 0.6, 0.6, 1.2, 0.6, 2.4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띠띠띠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게 좀 신기한 게 C번에 보면은 이게 NaOH는 다 0.6이잖아요. 0.6. 0.6인데 HCl이 0.6, 1.2, 2.4로 바뀌었는데 그럼 0.6에서 1.2에서 2.4로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같은 경향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면은 여기가 맞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 괜찮죠? 0.6 1.2, 아니지. 이게 이상한 거죠. 여기 봐봐요. 이게 이상하지. 봐봐요. 여기가 0.6, 여기가 1.2, 여기가 2.4. 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요. 중간에 있어요. 이게 중간에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쵸? HCl의 몰레리티를 바꿨는데, 디포메이션이 안 됐다가 많이 됐다가 다시 안 돼. 어우 신기하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초록색이 0.6, 1.2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디포메이션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0.6, 1.2인데 오히려 0.6, 2.4가 되면 디포메이션이 더 떨어져. 잘안 돼. 다시 동그랗게 돌아와. 신기하네요. 그런 게 있었나?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0.6이죠? 근데 얘가 디포메이션이 여기서 했다가 이건 디포메이션이 떨어져. HCL 맞나? 그쵸? 맞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 안에서 여기서 디포메이션이 잘 됐다가 겁나 잘 됐다가 여기로 가면은 아니지 여기서 디포메이션이 좀 됐다가 여기서 디포메이션이 더 많이 됐다가 일로 가면 디포메이션이 떨어져. 신기하네요. 리전 2랑 가까워져서 그런가? 여기도 리전 2랑 가깝긴 마찬가지인데. 신기하네요, 이것도. 여기도 볼까요? 여기에는 이제 NaOH를 1.2로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바꿨어요. 그랬을 때 잘 모르겠네. 이걸로 뭘알수 있지? 그 여기 이제 윗줄은 디포메이션 레이쇼고 요 아랫줄은 마랑고니 플로우인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몰래리티를 0.6으로 고정하고 0.6, 1.2, 2.4 이렇게 바꾼 거죠. 여기 이제 1.2로 고정하고 0.6, 1.2, 2.4 이렇게 바꾼 건데 마랑고니 플로우는 이제 차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뭐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HCL의 몰래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랑고니 플로우는 더잘 나오네요, 그쵸?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피규어 3 캡션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Figure 3. Changes of deformation and Marangoni flow under different conditions. 라고 합니다. A. Graph of the experimental measurements with varying NaOH and constant HCl molarities. 네, 뭐 그런 거고요. Error bars are S.E.M. SEM은 뭘까요? Standard Error M. 뭐지? 뭐 Standard Deviation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스터디다 네. 모르겠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랑 비슷한 거겠죠. 그런 거겠죠, 그쵸? 뭐 N이 6이니까 여섯 번 잰거 중에서 해가지고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랑 비슷한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에버리지랑 해가지고 이렇게 뭐 빼고 제곱하고 다시 더하고 나누고 하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겠죠? 네, 아마. 모르겠네요. 자, B번. Graph of the experimental measurements with varying HCl and constant NaOH molarities. Black
and red lines indicate droplet deformation ratio and Marangoni flow rates, respectively. Background colors correspond to regions of the reference diagram in Fig. 2C. Error bars are as studied at M, N equals 6. C to F. Graphs present the deformation ratio and Marangoni flow in varying concentrations of NaCl, while concentrations of NaOH and HCl are kept constant. NaCl is mixed with NaOH in all experiments. Error bars are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Cool. NaCl을 NaOH에다 섞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얘를 왜 섞지? 그 그림에 있었나요? 그 피규어 NaCl을 NaOH 쪽에다 섞었다는 건데 이런 게 그림에 여기에 이걸 왜 섞었을까? 왜 섞었을까? 여기 지금 이쪽에 인렛에 여기다 같이 섞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섞었을까요? 그 NaCl을 섞어가지고 NaCl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으면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어떻게 되는가를 본 거죠. 굳이 왜 그랬을까요? NaCl이 빵이면 그래도 초록색이 제일 높아. NaCl이 빵은 아니고 0.3인데 그러면 뭐 별 차이 없는 거잖아요. 초록색이 제일 높아. 신기하네. NaCl은 베이스도 아니고 에이스도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salt라고 하잖아요. salt. 그림이 또 있나? 그림 또 있네요. 또 있고. 그림 또 있나? 그림 또 있네. 그림 계속 있어. 그림 계속 있어. 이거 한 3일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지금 제가 지금 뭔가 에너지가 슬슬 바닥나고 있어요. 그림이 또 있어요. 와, 그림이 계속 있어. 피규어 4번 있고, 피규어 5번 있고, 피규어가 5번까지 있나 보네요. 그런 거 같죠? 피규어 4번? 지금 우리 피규어 3번까지 왔죠? 네. 어쨌든 NaCl을 섞어주는 게 뭔가 그러니까 NaOH는 그대로 두고 HCl도 그대로 두는데 NaCl을 많이 섞어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왜 NaCl을 섞어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좀 생각을 해보자면 불순물? 불순물인가? NaCl이? 지금 상황에서? 자, NaCl은 왜 섞었을까요? 불순물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쪽은 에이시드라고 한쪽은 베이스로 해가지고 일렉트로라이트를 만들었는데 전해질 용액을 만들었는데 원하지 않게 NaCl이 들어간 거지. 아이, 누가 그렇게 하니? 누가 원하지 않게 그렇게 하니? 아, 이건 아닌가? 불순물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지? 그럼
그러면 그 대신에 예를 들면 뭐어 약간 안정화를 위한 물질? 예를 들면 뭐 NaOH가 너무 혼자만 있으면은 좀 불안정한데 NaCl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더덜 위험한 물질이 된다거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모르겠네. 본문을 읽어봐야지. 본문을 읽어봐야 될 텐데, 읽어볼까요? 읽어야 돼? 아, 왜? 읽어야 돼? 읽지 말죠, 그냥. 궁금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걸로. 언젠간 알게 되겠지. 모르고 넘어가도, 이 정도의 디테일은 모르고 넘어가도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디테일이니까. 자, 이제 피겨 4번 한번 볼까요? 피겨 4번. 피겨 4번 한번 봅시다. 피겨 4번은 A번 electrode recess galvanized amalgamated electrode droplet 2mm, 3mm, minus and plus. B. Deformation. Marangoni flow. Concentration.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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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색깔이 일단 다섯 개가 지금 그래프가 항상 다섯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글씨가 많어? 그림에 읽어야 될게 많네. 여기 갈렌스탄 아마기마리 엘렉트로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렉트로드라고 합니다. 얘가 갈린스탄 아니야? 지금 얘가? 이 드로플렛이? 컨센트레이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지금. NaCl과 NaOH를 0.3과 0.3 섞게 한게 이제 있고, NaCl 플러스와 HCl을 0.3, 0.3 섞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NaOH만 0.6으로 간게 있고, HCl만 0 0.6으로 간게 있고 HCl만 1.2로 간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요거가 지금 이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 이게 왠지 C번이 실험이고 2번이 계산이야. 모델링에 의해서 나온 어떤 계산인 거죠. 보면 2번 그림은 너무 깨끗하잖아. 이렇게 예쁘게 나올 리가 없지. 그쵸? 실험이. 그러니까 C번이 실험이고 2번은 뭐냐면 디포메이션이라는 것 대신에 감마 리프만이라는 어떤 값을 계산으로 구한 거예요. 그 뉴턴 퍼 미터라는 값인데 뉴튼 퍼 미터면은 뭐지? 뉴튼 퍼 미터. 뉴튼 퍼 미터는 어디서 쓰는 단위냐 하면 용수철에서 쓰는 단위 아닙니까? 용수철 상수? F는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그 용수철식 있잖아요. 그거의 단위가 F는 마이너스 KX니까 K가 뉴튼 퍼 미터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용수철 상수의 단위인데요. 뉴튼 퍼 미터는 갬마 리프만
뉴튼 퍼 미터. 자, 요거는 용수철 용수 뭐 이런 단위죠, 그쵸? 이거 단위죠. 에프는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자, 이렇게 x가 변이고 f가 그 뉴턴 아니겠어요? 힘? 그럼 지금 여기 y축에 있는 리프만 뭐 이게 뭘까요? 리프만 뭐 무슨 감마, 리프만 뭐 value, 리프만 콘스턴트? 콘스턴트는 아니고 하여튼 그 전압을 걸어준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전압을 어디다 걸었냐? 어디다 걸었을까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전압을 건 거죠. 여기다가 여기다 applied potential 이렇게 해가지고 0부터 3까지 이렇게 전압을 바꿔가면서 걸었을 때 실험을 해보니까 deformation ratio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deformation이 가장 잘 일어나는 전압이 있는 거죠. 전압을 안 걸었을 때랑은 다르게 전압을 걸었을 때 보면은 deformation이 가장 잘 일어나는 concentrations, combination이 있는 거죠. 아니지. 그게 아니라 특정 concentration combination에서는 deformation이 최대가 되는 그 applied potential이 있는 거죠. 전압이. 외부 전압.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flow velocity는 마랑가니 flow velocity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실험적으로 잰 거일 거고, 이 y축이 로그 스케일인데 엄청 느려지는데 그 대신에 지금 보면은 끝자락이 아닌가? 이거 인셋에 보이는 거에 x축 단위가 없어. 1. 여기가 0, 2, 4, 6일 텐데, 여기, 이거 똑같이 여기다 옮겨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지만 0보다는 크잖아요? 이 로그 스케일에서는 0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0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Applied voltage가 아예 없으면 0이고, 무조건. 근데, 그냥 가만히 그거 없으면은 그냥 0인데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엄청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네. 뭐 3, 4까지도 막 가고 6, 7까지도 가게 1초에 7mm 움직이면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1초에 띡띡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죠. 자, 근데 이거랑 이건 뭐지? E하고 unit area에 newton per meter를 썼어요. 뭐지 이거는? 왜 newton per meter 이런 데 쓰고 그러죠? 이 뉴턴 퍼 미터 당연히 또 다시 얘는 다시 또 그건데 뭐지 그 뭐야 아 뭐니 그 용수철 상수의 단위인데
E per unit area. Unit area로 나눈 거예요. 왜 나누지? 모르겠네. 왜 나눌까요? 근데 어쨌든 에너지는 뉴턴 곱하기 미터 단위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뭐, 중력이 얼마 뉴튼이면은, 그거에 의해서 몇 미터 떨어졌으면, 뉴튼 미터가 에너지잖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뉴튼 미터라는 에너지 단위를, 유닛 에어리어에 대해서 하려면, 뉴튼 퍼 미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왜 뉴튼 퍼 미터라고 썼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왜 뉴턴 퍼 미터라고 썼냐 하면은 이게 뭔가 서피스가 플로우를 하는 거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런 값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뉴턴 퍼 미터랑 플로우 벨로시티는 벨로시티잖아요, 말 그대로. 그 두 개가 서로 리니어한 관계에 있냐는 거죠. 에너지 퍼 유닛 에어리어가 벨로시티와 관계가 있나요? 리니어하게? 아닌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턴 퍼 미터는 용수철 상수의 단위랑 똑같은 어떤 그런 물리적인 차원을 가지잖아요. 그냥 용수철 상수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거랑 벨로시티랑은 직접적 관계는 없는 거죠. 직접적 관계는 없죠. 아, 오늘 제가 그 실험을 하고 수영을 좀 하고 집에 왔더니 이제 슬슬 좀 피곤하네요. 지금 시간 이제 11시 반인데. 오늘은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딴 얘기 하다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네, 오늘은 네, 이 정도 하고 네. 내일 이거 어차피 오늘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네. 내일 또 읽죠 뭐. 아, 여기 뭐 에너지 퍼 유닛 에어리어 뭐 왜 그렇게 표시하는지 이런 식도 있네요. 이런 식도 내일 보도록 하고. 여기 영상도 있어요, 영상. 영상을 볼까요? 얘가 그 서플리멘터리에 영상이 있어요.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오, 막 흘러가는 거죠. 아, 영상에도, 심지어 영상에도 글씨가 많아. 와, 진짜. 이거 말고, 이게, 어제 제가 이 영상을 틀다가 말았는데, 첫 번째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네. 뭐 이게 이런 영상이 있어요?
0.3몰퍼리터, 0.3몰퍼리터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는 또 갑자기 1.2몰퍼리터고 2.4몰퍼리터고 이때 마랑 이거 철자가 자 이게 왜 이래? 아까 그 오타 있는 거 봤어요? 마랑고니 플로우인데 마라노니 플로우로 써 있는 거 보셨나요? 역시 저자들도 오타를 낼 정도로 이게 어려운 이름이. 자, 요 상태였다가 1.2로 바뀌었고 1.2에 0.3일 때는 디포메이션 엄청 심하고 1.2에 2.4일 때는 플로우가 잘 보인다. 리퀴드 메탈 마라노니 플로우라고 썼다니까 지금 여기 마랑고니 플로우인데 여기가 빠졌죠. 마랑고니네. 명상에도 글자가 많아. 근데 이 리퀴드 메탈 색깔이 원래 파란 이거 원래 이런 초록색인가? 아니면 이 초록색은 그냥 이 파란색이랑 노란색 용액을 색깔을 입혀주다 보니까 그 사이에선 초록색이 된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사이에서는 그냥 초록색이 되고, 근데 유난히 더 진한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메탈이 뒤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유난히 더 진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사실은 메탈을 덮고 있는 일렉트로라이트 색깔이 초록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고. 영상 되게 많은데 영상이 다섯 개인가 있어요, 얘네들이. 영상 많이 있어요. 그 다음 것도 하나 볼까요? 이건 또 뭐지? 이번에 NaCl을 더 넣느냐 마느냐 그거에 대한 영상이네요, 그렇죠? NaCl을 도대체 왜 넣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0몰퍼리터를 넣었을 상황이고 점점 더 늘려가는 거죠. 그때 뭐 디포메이션 어떻게 달라지는가, 서피스 플로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꿈틀거리네요. 영상이 몇개더 있는데 뭐, 네, 일단 여기까지 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